조인은 살며시 정종부의 품에 안겼다. 그 뜻밖의 행동에 정종부는 매우 놀랐지만 아름다운 부인을 밀어낼 수가 없었다. 어쩔 줄 모르던 그의 손도 살며시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희란이라 걱정이 많았던 모양이었구나. 그런데 둘의 그런 모습을 먼 발치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어찌 내 여자에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저자는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니다. 그대로 넘어갈 정균이 아니었다. 지금 두 사람이 여기서 뭐하는 겁니까? 갑자기 나타난 아들의 모습에 정준부는 깜짝 놀랐다. 얼른 그녀를 떼어내고는 오히려 큰 소리로 꾸짖었다. 네 놈이 요즘 부인은 돌보지 않고 매부와 함께 기생집에나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다. 부인은 너 하나 바라보며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집에 왔는데 너는 어찌 그럴 수가 있는 것이냐? 대장부가 퇴청하고 계집들을 만난 것이 무엇이 흠이란 말입니까?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여기서 뭐하냐는 말입니다. 뭐하긴 이 녀석아, 너 때문에 울고 있길래 좀 달래주고 있었을 뿐이다. 아버님께서는 여인을 달랠 때 늘 그렇게 끌어안고 달래십니까? 좋겠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도 그렇게 혈기왕성하시니. 뭐라, 이놈이 요즘 내 뒷배를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더니 이제 이 아비에게까지 도전하는 것이냐? 집안에서 때 아닌 큰 소리가 나자 사위 송유인이 와서 두 사람의 싸움을 말렸다. 처남이 요즘 갑자기 늘어난 조정일로 극도로 예민한 상태입니다. 허니 장인어른께서는 처남의 무례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처남도 어서 장인어른께 잘못했다고 비시게. 정규는 씩씩거리며 노려볼 뿐 사과할 뜻이 없었다. 아들의 사과를 기다리던 정중부는 혀를 참며 가버렸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정중부는 자꾸 부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의 품에 살며시 안기는 그녀의 몸은 따뜻하고 향기로웠다.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고개를 저어보아도 끌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정중부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그녀를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오늘따라 차향이 참 좋구나. 혼자 마시기엔 아까우니 부인을 불러오도록 하여라. 예, 시중어른. 참, 균이 눈에는 띄지 않게 데리고 오느라 괜히 또 무슨 오해를 할지 모르니. 하지만 정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도 그 늙은 자가 부인을 찾았더냐? 예, 두어 번 시중어른의 방으로 불러십니다. 불러서 둘이 뭐하고 있더냐? 그건 소인이 알 수가 없지요. 정규는 애가 탔다. 한때는 이방을 죽이면서까지 그녀를 얻고자 했었다. 비록 지금은 그 마음이 많이 식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다. 괴로운 마음을 달래는 건 오직 술뿐이었다. 조정일은 하는 둥 마는 둥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고 한편으로는 정중부를 감시하였다. 보다 못한 매형 송유인이 나섰다. 차남, 임시부인은 그만 잊어버리시게. 어차피 자네도 요즘 부인보다는 다른 여인을 더 찾지 않았던가. 내 매일 기생집에서 새로운 여인과 술자리를 가지게 할 것이니 까짓것 임시부인은 장인어른께 줘버리게. 매일 새로운 여인을 말입니까? 내 약조 함세. 그 말에 정균의 마음이 약간 누그러지는 기색을 보이자 송유인은 곧바로 정중부를 찾아갔다. 장인어른, 처남에게는 알아듣게 말해두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부인을 마음껏 만나셔도 처남이 뭐라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부인을 마음껏 만나라니 내가 왜? 헤이, 장인어른, 뭐 우리 사이에서도 그렇게 속마음을 간추려 하십니까? 좋으면 좋다고 말씀하십시오. 난 도무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대신 그 경대승이란 자는 처남 뜻대로 헤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남은 그 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정중부가 생각하더니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러지. 얼마 후 경대승에게 뇌관 하나가 와서 알렸다. 장군께서는 청주의 사심관으로 발탁되셨습니다. 청주로 가셔서 당분간은 그곳 일을 보라는 명입니다. 아니, 갑자기 청주의 사심관이라니 누구의 명이란 말이냐? 문화시중의 명입니다. 황궁을 지키는 결룡행수가 어찌 문화시중의 명을 받는단 말이냐? 나는 따를 수 없다. 문화시중의 명은 곧 폐하의 명이 아닙니까? 폐하께서도 윤호하셨습니다. 경대승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였다.
어찌하여 대전 내관조차 정종부의 말을 황명이라 전한단 말인가? 그 시각 정종부는 청주 출신 노비 하나를 불러 은밀한 명을 전했다. 너는 청주에서 사람을 모아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정말로 그렇게만 한다면 1년치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다 할 수 있겠느냐? 노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주로 달려갔다. 한편 경대승이 하루아침에 관직에서 쫓겨나 집으로 돌아가자 그의 아버지 경진이 무섭게 꾸짖었다. 이놈아, 내가 네 놈을 15세 나이에 황제의 친위대인 결룡군에 꽂아 넣는다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썼는데 지금 무슨 낯으로 이 아비를 찾아온단 말이냐? 소자 음서 따위로 결룡군 교위가 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소자의 출세를 위해 쓴 재물은 모두가 백성의 피와 눈물이었는데 소자 그것으로 결령 행수가 된 것을 늘 치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가문에 기대지 않고 오직 소자의 힘으로 살 것이니 아버지께서는 지켜보시옵소서. 경진이 가슴을 두드리며 답답해하였다. 또 세상 물정 모른 소리 하는구나. 이놈아, 세상에 혼자 힘이 어디 있느냐? 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그렇게 저렇게 사는 것을. 그 부족한 부분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우니 소자는 그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잔소리 말고 내일 정균을 찾아가거라. 이게 다 니놈이 정균에게 맞선 것에 대한 보복일 것이다. 가서 우리의 전답과 재물을 내어줄 것이니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어라. 싫습니다. 경대승은 그 말과 함께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경진은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에 가슴을 움켜쥐었다. 한동안 아픈 가슴으로 신음하더니 재물 보따리를 들고 정종부의 집을 찾아갔다. 아들이 이번에 큰 잘못을 했습니다. 모두가 소장이 잘못 가르친 탓이니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재물은 얼마든지 내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정종부는 왈칵성을 내었다. 나는 늘 조정 일을 행함에 있어 오직 나라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소. 그런데 병장사께서는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는 것이오?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니 아들이 그토록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오. 그깟 재물 나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얼른 가지고 돌아가시오. 아들의 복직은커녕 잔뜩 무안만 당한 경진은 또다시 가슴이 저려움을 느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까의 충격 때문인지 그만 길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고는 일어나지 못했다. 함께 있었던 신복이 그를 업고 집까지 뛰었으나 이미 경진은 숨을 거두었다. 경대승의 상심은 매우 컸다. 평소 그의 아버지가 청주 사람들의 전답을 빼앗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으나 마지막까지 아들을 위해 그런 굴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슬픔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상을 치르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며칠 동안 그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다. 보다 못한 신복이 안타깝게 말했다. 장군님, 이러다가 장군님마저 큰일 나겠습니다. 어서 식사를 하십시오. 아버님께서 이 못난 아들의 복직을 위해 그런 굴욕을 당하며 돌아가셨다. 내 어찌 음식을 입에 대겠느냐?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셔야죠. 평장사 어른께서도 장군님의 이런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말에 경대승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네 말이 옳구나. 그래, 아버지의 원수 해주 가문을 무너뜨릴 때까지 나 경대승 결코 먼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경대승은 다시 힘을 내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아버지가 탈취했던 모든 전답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다. 백성들은 입을 모아 경대승을 칭송했지만 그는 이후부터 생활고로 고생하였다. 쌀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방에 배물이 있을 것이다. 팔아서 식량을 사고 오늘부터는 밥과 찬을 줄여서 먹을 것이다. 그 폐물은 전에 벌써 팔았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랬는가? 조금만 더 참아라. 내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니. 그러나 1178년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경대승에게 또 다른 시련이 왔다. 청주 백성들끼리 사소한 시비가 붙은 것이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더니 개경에서 살다가 낙향한 놈들이 마치 청주를 제 땅인 듯 착각하고 사는구나. 아니,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냐? 안 그래도 서러워 죽겠는데. 내가 없는 소리를 한 것이냐? 낙향한 것들은 제발 좀 꺼져줬으면 좋겠다. 뭐라? 주민들 간에 분쟁이 생기자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이는 곧 패싸움으로 이어졌다.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100여 명이 죽어버렸다. 청준보는 곧바로 경대승을 파면하였다. 같은 청주 사람이라 내 특별히 경대승을 그곳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였거늘 무엇을 어찌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당장 경대승을 파면하고 군사들을 보내 사태를 조기에 진압토록 하라. 그 일로 경대승은 완전히 나락으로 빠졌다. 아버지를 잃자마자 실업자 신세가 되었으니 그 마음이 온전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어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자신의 힘만으로 청주부터 일으켜보겠다는 경대승의 꿈은 그의 아버지 말대로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장수의 헛된 꿈이었을까? 하지만 경대승은 자신의 소신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한편 정종부는 부인과의 꿈같은 시간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살았다. 정균 또한 사위 송유인과 함께 매일같이 기생집을 드나들며 세월을 보냈다. 특히 정균은 술만 마시면 기생들을 폭행하는 못된 버릇까지 생겼다. 부인을 뺏긴 것에 대한 울분인지 아니면 권력에 너무 취해 이성을 잃은 것인지 매일같이 잔치를 열고 취해야 하니 더 많은 재물이 필요했고 그것은 또 백성들의 수탈로 이어졌다. 이에 정준부 가문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은 끊이지 않았다. 경대승은 가진 것을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는데 정준부는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더 가지려 하니 두 사람이 극과 극이로구나. 경대승은 포기하지 않았다. 평소 가깝게 지냈던 결룡 허승과 김광립을 은밀히 만났다. 내가 전 재산을 털어 백성들을 구제하였건만 그들의 고단한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네. 이게 다 정준부와 아들 정균 그리고 사위 송유인의 횡포가 극심하기 때문이네. 하지만 난 이제 결룡 행수도 무엇도 아니니 자네와 같은 의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네. 허승이 물었다.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나 경대승, 정준부 일당들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네. 거사를 일으켜 놈들을 모조리 도륙내어야겠네. 그 말에 허승은 무겁게 고개를 졌다. 나 또한 해주 가문의 횡포를 생각한다면 치가 떨리네. 하지만 정중부는 조정 신뢰와 군부를 모두 손에 틀어주고 있네.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일세. 곁에 있던 김광립도 그 말에 동의하였다. 허승의 말이 맞네. 게다가 정중부 일당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뒷일은 어찌 처리할 것인가? 군부의 수장들은 대부분 정중부의 사람인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경대승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으니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일세.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어두운 방에서 누군가 나타났다.